달길부탁의 채널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우리 꽃나래 달기에서 온 쪼꼬 그레이스를 분갈이를 하려고 해요. 이 쪼꼬 그레이스는 분갈이를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컨디션을 왠지 하고 있었어요. 얘를 살짝 뽑아볼까요? 오, 흙이 와 뿌리가 너무 좋은데 어떡하지? 에이, 그냥 그대로 옮겨주자. 뭐, 그러니까는 뭐 분갈이를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얘는 그냥 화분만 옮겨가지고 살짝 이사를 갔다 뭐 이런 느낌? 요 화분은 행복과 꽃그릇의 직사각 화분이에요. 직사각 화분이고 제가 배수층은 좀 살짝 조금 많이 좀 해볼게요. 어, 배수층 많이 해도 괜찮아? 요 흙은 제가 그대로 쓸게요. 이렇게 크게 문제가 있을 것 같지 않고. 헐, 안 된다. 어떡하지, 이거? 이게 뭐냐?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아, 이렇게 뻘치면 되지. 답을 때, 네? 성의 있는 분갈이를 하셔야죠. 이렇게 하시려나? 아,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여름 분갈이의 방법. 어떤 방법? 뿌리를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방법.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름 분갈이는요, 최대한 뿌리 건드리지 않고 분갈이 하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갑자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름 내내 분갈이를 뭐, 안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저 화분에 있는 저 꼴은 보기 싫어. 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 그대로 저 갈 거고요. 뿌리 하나도 지금 건드리지 않았어요. 자, 요렇게 그냥 잠깐 내가 여기에다가 그냥 요렇게만 해놓는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게 무슨 장점이 있는데? 자, 일단은 물마름이 좋게 제가 좀 더 낮은 화분으로 지금 옮겼고요. 옮겼고 이렇게 분갈이 하면서 닭들 컨디션도 조금 살펴보고 뿌리 상태 제가 확인했고요. 굉장히 건강해요, 뿌리. 그래서 좋아요. 뿌리 괜찮고 병충해 지금 확인하고 있고요. 웬 파리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얘한테 이제 맞는 그런 흙을 좀 더 보충을 해주, 아이고야, 깜짝이야. 보충을 해주면 좋은데, 약간 모래 같은 마사가 약간 살짝 무게 있는 그런 흙이에요. 그런 흙이고. 내려앉아. 내려앉아서, 최대한 뿌리는 뭐 흙을 털어낸다거나 하는 방식이 아니죠. 저는 그냥 이렇게. 저는, 여름이라고 해서 꼭 저처럼 이렇게 막 아니 뭐 여름에 뿌리 건드려도 괜찮아요 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진짜 많고 네, 그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괜찮아요. 괜찮은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가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처음 해보는 거니까 이 방법이 진짜 맞아요? 틀려요? 이런 게 절대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다부대기 진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 잘 되나 두고 보자. 좋아요. 그런 마인드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했다는 거 아셨죠? 나중에 좀 그 질문해 주세요. 저 잊어버려요. 내가 어떻게 분갈이 했는지 나중에 잊어버리고 똑같이 얘네들을 그냥 그렇게 키울 수도 있거든요. 뭐 쏙쏙 넣으니까 쏙쏙 들어가 어떡해. 쑥쑥쑥쑥 넣으니까 완전 쑥쑥쑥쑥 막 들어가네. 이렇게 하고 이제 마사마감. 자, 마사마감은 어떤 점이 좋으냐면 이제 물을 줄 때 흙이 안 패여서 좋고 미관상 보기도 좋고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임시 방편으로 하는 것 같지만 나름 괜찮아요. 나름. 와, 저 너무 만족해요. 완전 만족. 요거는 쪼꼬 그레이스 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시간 꽃나래 다육에서 판매하고 제가 이제 소개까지 했었던
초코 그레이스. 저는 이제 이렇게 쌍두를 이렇게 품어왔지만 여러분들께는 삼두가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정말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요 계절 이런 색감을 내고 이렇게 예쁠 수가 있는 거야? 싶을 정도로 예뻐가지고 다부대기 진짜 요거는 안 살 수가 없었어요. 너무 예뻤어요.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우리 꽃나라다육에서 품어갖고 온 피카츄하고 릴리패드 분갈이 할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 꼭 시청해주세요. 참 여러분들 제 5만 구독을 위해서 여러분들 혹시 오늘 처음 저를 제 영상을 보러 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가시면 더더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저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